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분석한 2023년 트렌드 키워드 10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평균 실종. 평균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세상.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함을 갖고 싶고 평범함을 거부한다. 그래서 평균치를 넘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눈길을 준다. 예를 들면 평균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나 평균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 등이 있다. 오피스 빅뱅.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시대.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되고 출퇴근과 워라밸이 새롭게 정의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자를 위한 원격 교육이나 멘토링, 사무실 공간의 재설계나 공유 등이 있다. 체리슈머. 체리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소비하는 소비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혜택을 챙기기 위해 알뜰하고 전략적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기는 체리피커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거나 조각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반반 메뉴를 주문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인덱스 관계.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 SNS를 통해 목적지향적으로 만남을 찾고 다양한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그래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 색인로 분류되고 정리된다. 예를 들면 친구, 동료, 이웃, 동호회원, 팔로워, 멘티 등의 인덱스로 나의 관계망을 구성한다. 뉴디맨드 전략. 소비자가 생각지도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아서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나 지금껏 써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제품이나 결제 방식이 유연한 제품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에어팟 프로나 넷플릭스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 디깅 모멘트. 파고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의 세상. 자신의 열정과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으며 덕후와 펜슈머보다 더 진일보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취미나 관심사에 깊게 몰입하거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한다. 알파 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의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닌 알렉사였다는 이들은 100% 디지털 원주민이자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특징과 행동 양식을 보인다. 예를 들면 스크린에 익숙하고 다중태스킹에 능하며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등의 특징을 가진다. 선제적 대응 기술.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의 세상. 인공지능 AI나 사물인터넷 I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분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거나 실내 조명을 조절해주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알려주거나 운전 중 위험 상황을 감지해주는 등의 기능을 가진다. 공간력. 멋지고 매력적인 공간의 세상.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공간 디자인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예를 들면 카페나 호텔 같은 상업 공간은 물론 집이나 사무실 같은 개인 공간도 개성과 취향에 맞게 꾸미거나 변형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네버랜드 신드롬. 성장하지 않는 성인들의 세상. 어른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으로 어렵게 인정받는 환경 때문에 어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동경하던 것들에 목말라 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등의 행동을 한다. 10가지 트렌드 키워드 중에 당신은 어떤 트렌드에 속하나요?